네. 촛불문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투표 조작의 의혹도 제기합니다. 사라진 220만 표! 경찰, 검찰은 즉각 수사를 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국정원의 관권선거,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총체적 부정선거 백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오셔서 확인하시고 잔인무도한, 극악무도한 이명박 처벌, 박근혜 탄압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걸려봤자 아무 소용이야. 법방하자 누가 묻지 범죄를 하고 아무런 문란이 없는 걸. 하지만 아무래도 정말이야. 해도 해도 너무 사잖아. 역병 차량 위로 문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결론 기일이 96일로 지정되었지만 10월 17일 이후로 아무런 사유 없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법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마저 현행법을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석행하고 현행법이 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서 여러분의 정부, 여러분에 의한 정부, 여러분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처벌, 박근혜 하야로 보호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국정원 내체 박근혜 책임자가 아닌 이명박 처벌, 박근혜 하야로 보호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내일은 사범입니다. 더 이상 저들의 정부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조작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관권선거, 새누리당의 부정선거로는 도저히 폭발하는 민심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 이미 자료를 만들어놓고 여러분이 투표가 끝나는 12월 19일 오후 6시에 방송사자를 비롯한 언론사에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중앙선관위의 공식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작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즉각 하야해야 하고 이 모든 배후의 주역 이명박은 지금 즉시 검찰은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8대 부정선거 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오셔서 확인하시고 이 모든 근거자는 중앙선관위의 마지막 결정서, 그들의 공식문서에서 분석을 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확인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호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잡을 박근혜 하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로 당시 주범 대무부 장관 최인결을 사형시킨 것처럼 현행법이 허용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만 다시는 이 나라 이 땅의 민교주의가 위협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나쁜 태도는 무관심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포기한 직책은 시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18대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중앙선관위에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전자개벽에서 나온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제2의 이명박, 제3의 박근혜 출현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1월 4일 전국의 만기 천명의 시행이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민주당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부골 정치, 비굴한 정치에 하지 마시고 박근혜 하야를 외쳐야 합니다. 이명박을 쳐버려야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촬영 앞에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행사를 발간해서 합류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면 박근혜 하야 시키고 이명박 처벌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빈민주의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영상 위에 자막이 나갑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세계 민주주의 사상 그 유례가 없는 천인 공모를 대표 저작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저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즉각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라진 220만 표 반드시 찾아내서 여러분의 주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
안녕하십니까. 선거 무효 소송인단 사무차장 최성년 대학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